반갑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항상 그 첫날, 첫 시간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를 딱 잡는 부분이니까. 결석생이 있는 것 같다. 감히 백분지 토지를 1억에 팔아야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가 뭐예요? 의사. 이 의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 의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 을에게 백분지를 1억에 사시겠습니까? 내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표시죠.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결정된 내 생각을 행동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낸다. 또 의사와 표시를 합쳐서 말한다.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의사표시에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땅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사표시가 뭡니까? 청약입니다. 청약이라는 것은 계약 맺기를 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청약을 받은 을도 고민하겠죠. 이렇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기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렇게 사겠습니다 라고 상대방한테 자기 생각을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청약에 대한 답을 뭐라 해요? 승낙이다. 그래서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1억이라는 동일한 조건하에 합치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하고 이 합의를 다른 말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의사표시에도 이름이 있듯이 이 계약에도 이름이 있어. 그럼 지금처럼 재산권을 이전받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이렇게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계약은 말 그대로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속만 맨날 해갖고는 그 목적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매매에서의 당사자 이름을 보면 팔기로 약속한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매도인이고 사기로 약속한 사람 이름이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을 맺는 목적이 뭡니까? 대금 1억을 취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매수인은 계약을 맺는 목적이 뭐예요? 백분지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런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약속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계약은 약속을 맺은 거고 이행은 그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약속을 하면 뭐가 발생하느냐? 계약이라는 약속을 하면 뭐가 발생하느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약속한 대로 5월 1일 날 등기를 이전해서 소유권을 취득토록 할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대금 1억을 지급해서 갑에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그 의무를 약간 돌려서 채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의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발생하는 거예요. 을이 대금 1억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거꾸로 갑은 을을 상대로 1억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는 것은 거꾸로 이해하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 쌍방간에 뭐가 발생했다? 권리도 발생하지만 의무도 발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계약이라는 행위를 다른 말로 말한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다라고 해서 채권 행위라고도 하고 의무를 부담시킨다라고 해서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 역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약속의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분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넘겨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처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처분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처분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남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 왜? 약속만 지켜주면 되니까. 그래서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되면 갑이 A로부터 땅을 사서 넘겨주든 상속을 받아 넘겨주든 정리를 받아 넘겨주든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남은 물건이든 내 물건이든 사고 파는 약속은 제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뭐 계약 자유 원칙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도 사고 파는 계약은 된다. 보시고 그다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약속에서는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5월 1일 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 지킨 날짜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갑은 등기를 줄 것이고 을은 매매 대금을 주겠죠. 그럼 넘겨주고 넘겨받으면
갑에게 있던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로, 을에게 있던 돈의 소유권은 갑에게로. 소유권이라는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권 변동.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재산권은 딱 두 개밖에 없죠. 물권 아니면 재권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처럼 비행을 통해서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다른 말로 물권 행위다라고. 이 단계에서는 약속의 단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처분 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있다 없다. 이행이 끝나버렸으니까 또 뭐 이행을 하고 말고 할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종국적 행위다.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고. 그런데 전체 구조를 보니까 물권이 빨라요? 채권이 빨라요? 채권이 빠르죠. 채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물권 변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채권 행위를 원인 행위다. 물권 행위를 결과 행위다. 그래서 두 글자를 한 글자를 따가지고 뭐란다?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요까지는 이제 기본 구조로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 부분을 저분들과 평면적으로 펼쳐보면, 이 매매 계약과 같은 이 계약은 큰 의미로 보면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아주 큰 개념이에요. 큰 개념인데, 이 법률행위 속에 이제 물권행위도 들어가고, 채권행위도 들어가고, 신분행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있죠. 처수율이 중요합니다. 좀 어렵죠, 처수율이. 보다시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당사자. 당사자. 무슨 행위를 하든 사람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당사자가 행위를 할 때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행위를 할 때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 없는 행위는 없죠. 그래서 당사자가 땅을 팔겠다. 아니면 돈을 받겠다.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만 정해갖고는 계약 체결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마음속으로 정한 계약의 목적을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과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의사표시도 필요해요. 의사표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존재하면 1단계로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해서 이걸 성립 요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법률행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뭘 따져봐야 될까요? 그 만들어진 법률행위가 제대로 만들어졌냐, 잘못 만들어졌냐 따져봐야 되겠죠? 그 두 번째 단계가 효력 요건 단계.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안 만들어져가지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그걸 두 번째 단계에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족하지만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면 1단계에서 본 그 세 가지 요건을 좀 더 상세하게 본다. 그래서 당사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갖춰야 될 능력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먼저 무슨 능력?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째 조용한 것 같아. 권리 능력이란 것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인데, 민법 3조에 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권리 능력을 가진다. 여러분도 다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어요. 또 뭐가 필요하죠? 의사 능력이 있어요. 의사 능력이란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행위 능력이 있어요. 행위 능력.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된다? 확정. 확정된 목적을 정해야 되고, 확정되지 않은 목적은 효력이 없어. 또 뭐가 필요하죠? 실현 가능이 되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안 됩니다. 또 뭐가 있죠? 적법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 타당해야 돼. 타당이란 것은 법률과 달리 사회 일반적인 규범, 보편적인 규범에 어긋나면 안 된다. 도덕적 관념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아까 우리 의사표시는 합성입니까? 단일입니까? 뭐가 무엇이 합쳐졌죠?
의사 플러스 표시. 내면적 결정의 의사와 행동으로 드러난 이 표시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속으로 결정한 것과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어긋나야 돼요? 일치돼야 돼요? 일치돼야 되겠죠. 속 마음과 겉 행동이 일치돼야 되고, 또 의사를 결정할 때 하자가 있어야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요까지가 이제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효력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법률행위가 제대로 된 겁니다. 제대로 되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내가 채권 발생을 원했다면 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할 것이고, 물건이 변동되기를 원했다면 물건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신분의 변화를 원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권리 변동의 문턱을 효력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권리 변동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했다를 유효라고 표현합니다. 유효. 자,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치는 민법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제대로 된 것이 시험에 나와요? 잘못된 것이 시험에 나와요?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제대로 된 행위에 대해서 물어볼까?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물어볼까? 그거 상식적인 거야. 제대로 된 행위를 하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사회는 전부 다 규범이 필요한데, 그 규범이 뭐 종교든 도덕이든 법이든 이렇게 해서 가냐. 근데 제대로 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법이 필요 없고, 종교나 도덕만으로도 사회가 돌아가는 거야. 법이 필요 없다고. 근데 제대로 안된 사람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100이라면 거의 한90% 이상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단뭐한 5%, 10% 이 정도 사람들이 뭡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러니까 법이 필요한 거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문제도 똑같아. 우리가 지금 40문제를 출제하면 한 36문제 정도가 판례가 나와요. 판례가 많이 나온다고. 그럼 뭐 판례가 뭐냐 하면 소송의 결과가 판례 아닙니까? 그럼 소송이 왜 붙었죠? 다툼이 생겼다는 뜻이죠. 다툼이 왜 생겼죠? 뭔가 어긋나는 짓을 했으니까 다툼이 생겼을 거 아이가. 그래서 시험 문제도 결국은 갑과 을이라든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그 결과를 물어보는 게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민법 시험은 항상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사람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우리는 비정상이다 하는 관념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아, 갑을 병이 정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럼 항상 생각을 할 때, 아마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을 거다. 행동이든 뭐든 뭔가 오류가 있든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당사자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는데 완벽하게 두 단계 요건을 다 갖춰버리면 완벽한 행위 때문에 유효야, 유효. 유효인 것은 시험에 놓는다, 안 놓는다. 놓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거는. 그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 승인 요건은 통과했는데 2단계 효력 요건을 따져보니까 뭔가 하자가 있더란 말이지. 그때 그 하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자가 있는가 이제 봅시다. 법률행위를 완벽하게 이제 법률을 했는데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 효력 요건을 따져보니까 요세 가지 요건이 완벽하지 않더라. 이세 가지 중에서 뭔가 하나 하자가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권리 변동의 문턱을 아예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권리 변동의 문턱 앞에 주저앉은 그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무효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근데 법률 행위를 했는데 권리 변동의 문턱을 넘다가 어중간하게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이제 담벼락을 넘다가 절정에 옷이 걸려가지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안 넘어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 상태를 취소 가능이다. 이렇게 취소 가능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를 하면 항상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취소 가능이 되든 누가 어떤 행위라든 요셋중한 개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시험은 유효는 빼앗겨버리니까 시험이 노는 건 무효하면 취소 가능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어떤 하자가 있냐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 가능이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 행동에 어떤 무효가 있고 어떤 취소 사유가 있고 이걸 이제 항상 유심히 보시라고. 그런데 이 무효 취소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논리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선택의 문제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
여러분이 자식을 낳은 거야. 그럼 이름을 지어줘야 돼, 아이가. 그럼 이름을 짓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까?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죠? 물론 논리도 있겠지. 이런 이름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동방이 별이 되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또 이름을 동성 이렇게 지어줄 수도 있죠. 물론 논리도 좀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이름이 좋다, 저 이름이 좋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니까 그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고. 왜 이름을 동성이라 지었나? 동남이로 짓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거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닌 거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지. 왜 이거는 취소가 되고 왜 이거는 무효가 되냐? 이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선택의 문제예요. 가령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나라는 유효를 선택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무효를 선택하는 나라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선택했다? 취소 가능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취소 가능을 선택했나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선택의 문제니까 이름을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무효가 되고 어떨 때 취소 가능이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먼저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행위를 하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무효로 하자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는 자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자? 취소 가능하기로 하자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 사람이 있겠죠. 유아라든지 만취자라든지 심신상실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해당되는데 우리는 뭐 대체적으로 만취자 정도 보시면 되고 시험상으로 의사 무능력자를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변에 볼수 있는 흔한 사람이 누구라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즉 필름이 끊겼다. 그 상태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그 계약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해라면 취소 가능인데, 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다른 말로 제한 능력자다라고도 합니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죠. 제한 능력자인데, 그건 세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주후견인 딱세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미성년자만 잘 보시면 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시험에서 크게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미성년자. 그리고 시험에서 우리가 미성년자가 뭐고?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미성년자는 민법상 몇 살? 만 19세 미만의 자다. 만 19세 미만이라는 말이나 만 19세 이르지 않는 자 하는 말이나 같다, 다르다. 같은 말이에요. 미만자 이러면 또 알아듣고 이러지 않은 자, 도달되지 않은 자 이러면 또 무슨 일상 안 되는 거예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이기 때문에 19세는 성년자다, 미성년자다. 성년자입니다. 성년 미성이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19세인 갑이 이래 버리면 그 계약은 아무 하자가 없는 계약이에요. 근데 18세인 갑은 이란 뭐야? 그건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8세인 갑이 친권자의 동의 없이 아버지가 사준 자전거를 지 멋대로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행위는 뭐가 된다? 취소 가능이다. 이래 가야 된다니까. 알아듣겠죠? 미성년, 비한정, 피성년. 그럼 이 무효가 뭐고, 취소 가능이 뭐고, 이제 개념을 이제 봅시다. 개념. 자, 여기서 아까 계약을 맺는 목적이 뭡니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맺은 계약이 무효란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채권, 채무가 발생했다, 안 했다.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맺으면 뭐가 된대세요? 무효가 된다. 그럼 만취 상태에서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읽으면 마음속으로는 뭐라 생각해야 된다? 아,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때는 무효라고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의미는 어떻게 파악한다?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의미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것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거야. 동시에. 그게 이제 다른 법하고 차이점이야. 우리가 이제 여섯 과목이 있는데, 개론 빼고 나머지 다섯 개는 법이잖아요. 그법 과목 다섯 개 중에서 민법은 이론법이고, 나머지 네 개는 실무법이야. 공법, 뭐 공시법 이런 게다 실무법이라고. 근데 실무법과 이론법의 차이점이 뭐냐면, 실무법은 행정관청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적용하는 법입니다. 그게 실무법입니다. 실무자들이 직접 적용하는 법이라고. 근데 그 실무법은 특징이 뭐냐면
공무원에게 상식적으로 재량권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재량권을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내하고 친한 놈한테는 법을 좋게 해석해가지고 편의를 봐줄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놈한테는 뭐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재량권을 줘버리면 왔다 갔다 농간을 부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재량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야. 공무원한테 재량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법은 뭐다?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돼. 몇 센치 돼서 몇 센치 딱 정한 대로 해야지. 아이고, 몇 센치인데 막 1센치 더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도로폭은 4m로 한다 하면 4m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지가, 아이고, 니는 내하고 친구니까 4m만 해도 내 건축허가 내줄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그게 실무법이야, 실무법. 그래서 실무법은 공부하기가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해석이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그냥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민법처럼 무효라고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채권체 무겁고 이행 이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뒤에는 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감옥이 아니라고. 그게 감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 개 중에서 나머지 네 개 법은 공부하기를 양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공부를 해보면 수월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못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 요령이 부족한 거예요. 요령이, 요령이. 버릴 거는 버리고, 할 거는 하고, 뺄 거는 빼고. 그런데 그걸 요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 법을 왜 만들었냐? 그것부터 접근을 잘해야 돼요. 법을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규율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법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규율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럼 규율이 대상이 누구냐? 그럼 그 규율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절차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누구한테 편향되지 않도록 평등한 절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법을 그렇게 만든다고. 그런데 그 법의 밑바탕부터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관계가 이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이 마인드가 그냥 암기로 가버린다, 암기로. 이해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요령이 없다는 뜻이.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학생들이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처음 와서 이제 보는데 자기가 뭐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어찌 하냐고. 그래서 학원에 온 거 아니야. 학원에 오면 누가 가르쳐줘? 선생님이 가르쳐주겠지, 뭐.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르쳐줄 때는, 법을 가르쳐줄 때는 다 가르쳐줘야 돼. 이 법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왜 만들어졌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법의 취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취지를 알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럼 법의 내용은 어떨까요? 당연히 임차인한테 유리하도록 되어 있겠죠? 그럼 반대로 임대인한테는 불리하도록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밑바탕에 깔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뭐 가등기담보법 이런 게 있거든? 가등기담보법도 누구를 위해서? 가등기담보를 통해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니까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기본관념을 가지고 보시면 돼. 그게 이제 민사특별법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민법은 그게 그런 법이 아니에요. 민법은 일반법이거든. 그거 이제 16페이지 봐보세요. 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양가로사 3번에 일반법 되죠. 민법은 특별법이 아니야. 일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법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외국군인이든 국가 외국 국가 원수든 외국 대사관 그저 뭐야 외교관 공관 직원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민법이다. 누구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할 때는 어떤 관념을 가야 될까? 아주 공평한 관념을 가지고 보면 돼. 누구한테 이익을 주고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고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고. 그게 민법을 공부하는 밑바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울 때를 놓고 기울어지지 않도록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누구한테도 손해가 되거나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을 병이 똑같이 받을 거는 받고 줄 거는 주고 이런 평등의식에서 출발하는 법이 민법이고. 그런데 민사특별법은 평등의식이 아니야. 어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거나 어느 누구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특별법이라고. 그러니까 약관법 같은 경우는 누구를 규제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라든지 약관 작성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규제를 위해서 만든 법도 있고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도 있고 법의 취지가 다 다르거든. 아, 그렇게 이제 보시죠. 아, 그렇게 이제 접근하면 법들이 쉬울 건데 여기까지 쉬었는데 민법은 이론법이고 나머지 법은 실무법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요령이 달라야 된다. 실무법을 공부할 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풍부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섭렵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만 잘하면 되는 거야. 민법처럼 해석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어붙이고 이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요즘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죠, 그죠?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상대평가를 하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중개사 협회에서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중개사가 너무 많다. 10만 명이 뭐 자격증을 따면 그 중에서 뭐 2만 명은 개업하고 8만 명은 그냥 장롱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실태없는 걸 뭐라고 많이 뽑냐 이야기 한다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자기들 공부할 때는 또 뭐라고 했을까? 적게 뽑는다고 많이 뽑으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게 하고 나면 또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게 뽑아라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적게 뽑든 많이 뽑든 어차피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니까 그렇게 하냐 할 필요 없는데 또 이제 정치인들은 또 뭐 표가 있으니까 표도 있고 중개사 파워가 세잖아요. 전국의 그 중개사 협회에 가입된 그 등록 중개사에도 엄청나죠. 수십 몇 명이니까. 그럼 그 가족까지 합치면 표가 몇 표고 100만 표는 넘게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평가를 하자. 그래서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입안까지 됐는데 또 한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공부하는 사람은 또 적냐고. 공부하는 사람도 한해 그 원서 접수하는 사람 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 가족 친인지까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100만 명이 넘거든. 그렇잖아요. 선거 때 되면 그 마이크 성능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친척 뭐까지 급 찍지 마라 뭐 저 나쁜 놈이다 하고 이래서 하거든. 그러니까 그 여파가 크다고. 그러니까 이제 절충을 한 거야. 그러면 현 제도 그대로 절대평가로 가서 커트라인 60점을 넘어가면 무조건 학교 씌워주자. 그럼 이제 인원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이렇게 내자. 그럼 자연적으로 인원이 줄어들까 아이가 학교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23년도부터 그게 시행이 된 거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23년도에는 22년도보다 합격자가 만 명 이상 줄었어. 보통 한 2만 5천 명 정도 합격하던 것이 작년에는 1만 2천 명 정도가 줄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벌써 절반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 1차 과목이 두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민법이 어려우면 개론이 쉽고 개론이 어려우면 그 다음에는 또 민법이 쉽고 이렇게 해거리로 했다고 해거리로. 그래야지 낭패를 안 볼 거 아니야. 한 과목 잘하고 한 과목 못해가지고 까락 내내가지고 합격시켜주든 이런 선의적인 시험을 냈다고. 근데 작년 23도 시험은 두 과목 다 어려운 거예요. 민법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두 과목도 어렵고 나머지 그 2차 과목 네 과목 다 어렵게 나와버렸어. 그리고 이제 인원조정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강을 듣거나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게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 되어버렸다고. 시험 레벨이 높아져버렸어요. 그래서 24년도 여러분 시험 칠 때도 내 예상은 결코 쉽게는 안 올 거예요. 이제 어렵게 논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공부하기에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선택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요 패턴을 잘 갖춰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요 찔끔 저 찔끔 이러면 범위가 넓어지고 산만해져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래서 선택은 누구 해요? 내가 합니다. 선택은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해주겠죠, 그지? 여러분 선택을 못 하잖아. 이게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안 중요하고 선택을 못 하니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선택을 해주고 선택을 해주고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뭡니까? 그 선택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한다?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몸에 익혀야 된다. 이렇게 습관화되도록 익혀줘야 된다. 그래야 시험 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40문제 중에서 20개를 딱 내 실력으로 맞출 능력까지는 갖춰줘야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왜 인상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보니까. 겁내하지 마. 겁날 게 없다니까. 4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순수하게 내 실력으로 풀면 됩니다. 순수하게. 그럼 벌써 절반 아이가 절반. 그럼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해요? 찍어. 찍어서 8개를 맞추면 된다. 그럼 28개 아닙니까? 28개 하면 70점이거든. 그럼 합격해요. 60점이 합격하니까 10점 남잖아, 그래도. 요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합격한다.
만약에 40개 전체를 다 맞추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양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공부를 못해. 공부는 하겠지만 합격을 못해. 양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20개만 내 실력으로 맞추겠다. 그럼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20개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이제 다섯 지문 중에서 3개 걸리고 2개 갖고 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운이 좋아가지고 찍었는데 또 맞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8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28개를 맞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십니다. 그럼 그 목표가 뭐예요? 20개 아닙니까? 결국은 내 실력을 가지고 맞추는 문제는 20개다, 이 목표거든. 20개면 전체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이 책 중에서 절반을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양이 벌써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혹시 내가 안 본 데서 놓으면 어떻게 하노? 이래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좀 버려주라 이거지.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결국은 다 보게 되는 거야. 다 보게 되니까 양이 늘어나게 되고, 이거 잡았다 싶으면 저기 나가보고, 저거 잡았다 싶으면 여기 나가고, 똥 미꾸라지 잡는 느낌이 든다니까. 공부를 해보면 그게 오류야, 오류.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도 약간 던지는 맛이 있어야 돼. 던진다 알겠죠? 에? 던진다고. 이거 아니면 그냥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다 끌어안으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버리고. 던지는데, 던지는 걸 보고 투자한다라고도 하고, 투기한다라고도 하잖아. 똑같은 투야, 투. 똑같은 투자를 쓰는데, 이 나쁜 의미로 하면 투기라고 쓰고, 좋은 의미로 쓰면 투자라고 쓴다고. 투자나 투기나 던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던진다고 뭐야,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하기가 선택. 선택하는 거요.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몰빵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필요하다니까. 내 아는 사람 지금 부동산사로 돌아다니기야. 근데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직접은 말 못하고, 성격상 저 사람은 3년이 되고 4년이 돼도 절대로 건물 못 산다. 아니, 두고 보면 내 말이 딱 맞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 같다? 욕을 못하는 거야. 선택을 못해요. 선택을. 만약에 15억짜리 건물이 나왔다, 마음에 든다, 그럼 15억을 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2억 깎아주면 살게 이란다니까. 그럼 그 팔로 내놓은 사람 깎아주냐고? 안 깎아주지. 협의가 안 되는 거요. 그럼 또 당근, 다른 건물 가잖아요. 그래, 온 동네 하온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1년 뒤에 요금을 온다. 오면 이제 뭐라 그래? 17억 주세요 이라거든. 그럼 무슨 생각해? 작년에는 15억이었는데 왜 17억이고 그럼 내가 2억을 더 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또 2억을 준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2억을 더 준다 생각하니까 또 못 사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이제 19억 하는 거야. 영원히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할 때는 뭐야, 진입할 때는 손해보는 느낌으로 진입을 하고, 빠져놓을 때도 뭐야, 손해보는 느낌으로 빠져나와야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아. 나는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니까. 살 때는 야, 비싸게 준다는 느낌으로 사고, 팔 때는 약간 그냥 싸게 판다 이런 느낌으로 팔아야 돼. 그래야 그게 물건이 도는 거야. 돈다고. 그러면 이제 위안을 하죠. 살 때 뭐라고? 비싸게 준다라고 사죠. 그러면서 무슨 위안을 합니까? 아, 내가 2년 뒤에 샀다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2년 뒤 되면 그거 값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누가 그래요? 선택.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하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 선택하지 않은 부분을 막 뒤지거리 볼 필요 없다고. 아, 이 노선 내가 틀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빨리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빨리 하게 해가지고 빨리 짐을 벗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금부터 하면 충분하니까. 내가 선택을 해주면 여러분은 그 선택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라. 그래가지고 20개를 완전한 내 실력을 맞춘다. 합격생들 점수를 채점을 해가지고 냉정하게 보면 합격한 사람들이 20개를 완전한 자기 실력으로 20개를 안 찍고 완벽하게 지가 이해를 해가지고 맞추는 문제가 20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 18개 정도 맞으면 합격해요.
데이터로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긴가민가 해가지고 풀었는데 하게 하고 이래들 타니까.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도 여기까지 했나 지금. 무효치사도 여기까지 했다 그지? 다시 봅니다. 아까 법률행위 즉 계약을 맺는데 무효다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 달성이 안 된 겁니다. 즉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약속을 지킬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무효의 효과를 모르고 만약에 주고받고 이행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줘야 될 걸 줘, 안 줘야 될 걸 줘. 안 줘야 될 걸 줬고 안 받아야 될 걸 받은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걸 줬고 안 받아야 될 걸 받은 걸 말합니까?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당이득. 이 부당이득 할 때 부당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근거가 없고 내가 줘야 될 근거가 없다고.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근거 없이 주고받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돌려줘야 돼. 이게 부당이득 판단이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 하는 글자를 읽는 순간 그 논리구조가 이 논리구조가 쭉 따라가요. 무효고 무효니까 채권 채무 없고 이행진을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고기 공부하는 요령이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글자는 무효라고 읽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생각을 한다. 그지? 그게 민법의 특징이다. 다른 실무법과 차이점이다. 공부하는 요령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18세 갑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아버지와 사준 오토바이를 팔고 1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지문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18세인 갑이까지만 딱 읽으면 문제의 윤곽이 딱 짜져야 되는 거야. 18세인 갑이 딱 보는 순간 지소가능. 지소가능이란 말은 무슨 말? 일단은 효력이 때리는 뜻이거든. 유동적. 유효입니다. 유효. 지소가능이란 것은 일단은 효력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것이 차후에 유효로 바뀔 수도 있고 무효로 바뀔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유효가 되느냐?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오토바이가 안 보여. 아들한테 물어본 거야. 네 오토바이 어땠노?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래. 18세 같으면 고3 정도 되겠죠. 어땠노? 물어보니까 뭐래 아들이. 아버지 내가 폭주족하고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아버지가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도 고3이 됐으니까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오토바이 팔았습니다. 아버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어. 참 잘했다. 그게 뭐야? 추인이야. 추인. 추인이란 것은 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추 뒤쫓아가서 인정해 주겠다. 뒤따라가서 인정해 주겠다. 이게 추인이야. 추인이 되어버리면 하자가 없어지고 유동적 유효가 뭐로 바뀐다?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 바뀌니까 그 계약관계는 더 이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어봤어. 네 오토바이 어쨌노?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랬어요? 팔았습니다. 얼마 받았노?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뭐래? 야 이놈아 그거 500만 원 받아야 되고 왜 100만 원 받았냐? 아버지 기분이 안 좋지? 그러니까 아버지 뭐랬어? 누구한테 팔았노? 애한테 팔았습니다. 간 거야. 가서 아버지 말했어. 애 보고 우리 아들하고 맺은 계약 인정 못 한다. 이게 뭡니까? 취소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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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월 1일자 맺은 계약을 5월 1일 날 취소하면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이 무효가 돼. 무효가 돼버리니까 채권 채무가 없어져 버리고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주고받는 게 있으면 어떻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 오토바이 돌려주고 돈 받은 미성년자 측에서는 100만 원 받은 중에서 유언비로 쓰고 남은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기본 구조가 이렇다고. 그래서 민법의 제일 기본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셋 중 한 개로 나타나는데 유효와 무효는 확정적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지소가능은 유동적 상태니까 이것이 무효로 바뀔 수도 있고 지소로 바뀔 수도 있는데 추인을 하면 확정적 유효로 바뀌고 지소로 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바뀐다. 여기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 무효가 되고 지소가 되는 것은 아까처럼 암기 문제입니다. 자, 이거 당사자까지 봤고 그다음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거나 하자가 없으면 정상이죠.
정상적인 의사표시라면 결과는 유효입니다. 근데 유효는 안 중요하니까 우리는 비정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비정상인데,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네 가지가 있어. 먼저 비진이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비진이 표시. 이게 우리 다음 주나 되면 볼 건데요.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가 막 울고 짜고 막 중독하고 막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막 한강에 떨어지 죽겠다 하고 사니까, 아니면 일단 사람이나 살려놓고 보자 하는 생각에서 갑이라는 친구가 얼보고 뭐랍니까? 친구야, 전 그러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막 아파트 한 채 공짜로 줄게. 아파트를 준다고 이제 표시를 한 거야. 근데 속으로는 줄 생각이 있어 없어? 아, 이제 마음 좀 진정이 되면 막 엎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줄 생각이 없는데 의사는 없는데 표시는 있다 이 말이지. 속마음과 그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한 불일치를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진이라고. 알았겠죠? 비진이가 이런 거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를 자신은 알고 있다. 자신이 누구야? 표의자. 표의자랍니다. 의사 표시를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친구는 알아 몰라? 속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원칙은 유효. 그래서 비진이 의사 표시는 원칙은 유효예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원칙은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상대방 친구도, 아, 저 친구가 내가 죽었다 하니까 나를 위로한다고 저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상대방 친구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는 사정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뭐야? 가짜로 준다는 것을 내도 알고 지도 알고 둘 다 알아버렸으니까 이거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통정 거의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통정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짜고서, 허위는 거짓이죠. 그럼 읽으면 돼. 서로 짜고서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이게 통정의 표시입니다. 구조가 이래요. 이거는 주로 보면 재산 빼돌리는 거야. 내가 빚이 많은데 돈은 없어. 변전할 때는 다 돼가고. 근데 내가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내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 집행을 할 것 같아. 근데 강제 집행을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하고 짜고서 실제로는 매매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겉으로는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친구 명의로 등기를 넘겨버렸다. 재산을 빼돌린 거죠. 근데 실제로 사고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내만 알고 있다, 친구도 알고 있다. 서로 짜고 있으니까 친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범죄를 한다는 걸 처음부터 나도 알고 지도 알고 둘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행위예요. 따라서 이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게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차고 하는 것이 있어. 차고. 그렇다면 실제로는 공장을 못 지어. 근데 이 양반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걸 알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과 현실이 일치되지 않는 거야. 실질과 현실이 일치되지 않는데 그러한 불일치를 나도 모르고 한 거지. 이게 차고야. 차고죠. 차고는 자기도 모르고 했으니까 일단은 효력을 줍니다. 일단은 효력을 준다가 뭐예요? 취소 가능이죠. 일단은 효력을 준다. 그리고 취소, 일단은 효력을 준다 이 말은 뒤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요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해서 효력을 확정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그러니까 취소 가능이라는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선택권이 있네 이렇게 가야 된다. 선택권이 있네. 일단은 유효.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다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기나 또는 강박을 당해가지고 겁에 질린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다. 이 경우에도 취소 가능입니다. 취소 가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겁먹은 사람이 제정신 돌아오면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사기를 당했는데 제정신 돌아왔다.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럴 때는 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야.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계약이 마음에 들면 또 추인할 수 있는 거고, 사기를 당했는데 그 계약이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선택의 여지를 준다. 이렇게 해서 민법상 무효 취소 사유를 쭉 봤습니다.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 그러니까 여기 첫날 보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끝날 때가 따르는 거거든. 자, 보시고. 그렇게 해서 쭉 무효 취소를 봤고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권리 변동이 어떤 모습으로 권리가 변동되느냐 하는 건데, 권리 변동의 모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된 권리가 변경되기도 하고, 또 발생된 권리가 소멸을 하기도 하고, 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발생만 잘 보시면 됩니다. 발생을 다른 말로는 취득이다라고도 하죠. 그럼 취득에는 어떤 취득이냐? 원시 취득도 있고,
성계 시득도 준다. 원시 취득할 때 원시. 원시 이렇게 쓰죠. 시가 무슨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런 뜻이, 처음으로 시작한다 이런 뜻이거든. 원시 취득. 그러니까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겼다 이런 뜻인데, 가장 대표적인 원시 취득에는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무주물 선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번에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민법은 이분법 구조로 되어 있다 했죠? 나온 김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분법.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딱 두 개,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인데, 사람이 아닌 것을 통틀어서 물건이라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과 물건 두 개입니다. 사람도 딱 두 개예요. 어떤 사람? 자연인, 법인. 법인도 딱 두 개예요. 어떤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 다음에 물건도 딱 두 개예요. 부동산, 동산. 이 이분법 구조로 되어 있다. 이분법 구조로. 자연인은 딱 두 개죠. 남자, 여자. 그럼 쉬 많아요. 이분법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기초 깔고, 기둥 세우고, 지붕 얹고, 백채를 붙이고. 그래서 기둥과 지붕과 백을 갖춘 거.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기둥과 지붕과 백을 갖춘 물건을 뭐라 한다? 아, 건물이라 한다고, 건물. 사람이 만든 것도 딱 두 개야, 사람이 만든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은 뭡니까? 건물, 건물 아닌 거, 딱 두 개라니까. 사람이 만든 것을 두 개로 나누면 건물, 건물 아닌 것. 건물 아닌 걸 통틀어서 말하죠? 건물이 아닌 걸 말한다? 공작물 이렇게 표현한다. 공작물. 사람이 만든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우리 주변에 공작물 많잖아. 건물이 아닌 건 다 공작물이요. 송전탑, 전봇대, 도로, 교량, 철도, 터널, 책상거리상, 이건 동산이고. 이런 것도 다 공작물이야. 따지고 큰 의미로 보면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건물이 아닌 게 다 공작물이거든. 그래서 건물은 기둥과 지붕과 백을 갖춘 것 건물입니다. 그럼 이 건물을 갑이 지었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의 원인이 뭡니까? 앞에 있는 건물을 넘겨받은 거예요? 어떤 건물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게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은 특징이 등기가 필요 없어. 그래서 기둥과 지붕과 백만 갖추면 완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토지로부터 건물이 독립이 되면서 바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등기도 필요 없다. 원시 취득. 그 다음 무주물 선점 하는 말이 보이죠. 무주물이란 거는 주인 없는 물건 이런 뜻인데, 물건은 두 개 아닙니까? 뭐지 물건 두 개? 항상 두 개를 생각하라니까. 부동산이면 동산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선점이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1호에, 아파트 101호에 사는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다. 그럼 아파트가 누구 거예요? 먼저 찜하는 사람 거예요? 국가 거예요?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가.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동산은 누구 거예요? 먼저 잡는 사람 거예요. 그게 무주물 선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주물 할 때 요 물은 부동산이 안 들어가. 동산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동산은 선점, 먼저 잡는다. 먼저 점유를 취득한 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원시 취득. 어떤 소유가 새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쭉 산에 가서 산토끼를 한 마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산토끼 무주물이죠. 산토끼 누구 거예요? 또 누구쯤 산주인 거다 사고 이러면 안 돼. 산주인 거다, 산신령 거다 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산토끼를 왜 잡았어요? 근데 배고픈가 왜 먹으려고 잡아. 그냥 지하려고 잡았다 하라. 지하려고 아주 점유권에 가면 자주 점유하는 말이 나온다고. 자주 점유. 점유는 점유인데 지하려고 물건을 진 걸 자주로 합니다. 빌려 쓰거나 뭐 보관하거나 담보로 잡거나 이런 건 타주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동산은 먼저 자주 점유를 취득한 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소유권도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 아니고 없던 소유권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게 원시 취득이라고. 산에 가서 산토끼를 잡았다. 강에 가서 잉어를 한번 낚았다. 이게 원시 취득이야. 무주물 선점. 두 개만 봅시다. 그 다음 성계 취득. 성계를 거꾸로 하면 계승이죠.
계승은 이어받는다는 뜻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오늘은 요 이전이라는 개념하고 설정이라는 개념을 잘 보세요. 자, 실력 한번 볼까?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팔고 등기를 넘겨줬죠. 그러면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갔죠. 그 넘어갔다를 우리가 설정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전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전이라고 표현합니까?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내가 을에게 소유권을 설정해줬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 이전은 이 권리의 구성 요소를 전부 다 넘겨준다 이런 뜻이야. 이전의 뜻이. 근데 설정은 권리의 구성 요소 중 일부만 넘겨준다 이런 뜻이야. 이전과 설정이 그런 거야.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갑은 사람이 100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갑은 사람이죠. 토지는 뭐예요? 물건이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면 돼, 안 돼? 이름을 보자. 우리나라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상식을 한번 물어봐. 상식. 대한민국에는 계급 사회다, 계급이 없는 사회다. 우리 헌법 12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계급 사회가 아니야. 모든 것이 평등인 거야. 평등. 모든 평등이고 계급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직원도 있고 또 군대 가면 또 대령도 있고 소령도 있고 계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급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계급이 아니고 계급은 없어. 그 옛날 조선시대처럼 뭐 노비가 있고 그다음 무슨 뭐그 양반이 있고 이게 아니라고. 대한민국 전부 다 뭐야? 다 양반이야 지금. 우리 노비가 어딨는데 다 양반이지. 다 양반이라고. 계급 사회라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어. 지배의 대상은 뭐만 된다? 물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건이다 하는데 그 물건 8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뭐예요? 소유권이라고. 그럼 이 소유권은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거야. 먼저 갑이 토지가 만약에 가수원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가수원에 농사를 짓는다 뭐예요? 사용이야. 가을에 사과를 딴다가 수익이죠. 그 돈이 필요하면 사고 팔고 은행 가서 뭐 담보 설정하고 이런 게 뭡니까? 처분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구성 요소는 사용, 수익, 처분. 즉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데 그 지배의 내용은 세 개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게세 개밖에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물건에 대해서 할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냐고.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세 개밖에 없어. 사용도 하고 그로부터 이익도 얻고 또 돈이 필요하면 사고 팔 수도 있고 사용, 수익, 처분. 요세 가지가 물건의 구성 요소인데 이 물건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물건이 소유권이요.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갑이 그 토지를 을에게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 1억 받고 5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주면 갑한테 있던 소유권이 어디로 갑니까? 을에게 넘어가죠. 이때 우리가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이전되었다, 이전되었다. 이전되었단 말은 소유권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다 넘겨줬다 이런 뜻이야. 요세 가지 구성 요소를 싹 넘겨준 거야. 이게 이전이야, 이전. 됐죠? 그럼 이제 설정은 뭐냐 봅시다. 을이 갑을 찾아서 하는 말이 내가 1억을 맡길 테니까 당신 토지를 3년간 전세권을 통해서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 을에게는 뭐가 발생한다?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죠.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된다는 그 설정의 의미가 뭐냐? 약속대로 을이 전세금 1억을 주면 토지 소유자는 1억을 받는 대가로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줍니까? 아니라고. 소유권은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소유권의 구성 요소 셋 중에서 뭘 준다? 사용 수익권을 3년간 맡겨놓는 거예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1억을 맡겨놓고 남의 땅을 빌려서 3년간 사용 수익은 하지만 지금대로 그 남의 땅을 팔으면 돼, 안 돼? 처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전세권과 같은 물건을 다른 말로 말한다. 사용 수익만 할수 있다라고 해서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 용익 물건 뜻을 알겠죠? 용익 물건. 그래서 용익 물건을 이전하였다, 설정하였다.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권리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저당권 한번 볼까요? 저당권.
갑이 돈이 급해.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돈 1억을 빌렸죠. 빌려준 사람 채권자, 빌린 사람 채무자. 근데 채권자가 그큰 돈을 그냥 주진 않겠죠. 그래서 담보를 설정하세요 하니까 이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을 하고, 그리고 약속대로 은행이 1억을 주면 갑은 그 토지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준 겁니까? 소유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소유권의 구성요소 셋 중에서 뭘 넘겨주는 거예요? 이 처분권을 변제를 할 때까지 맡겨놓는 거지. 그리고 이따가 10월 1일 날 변제 날짜가 됐을 때 변제를 해주면 처분권을 돌려주는 거고, 변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저당권을 실행하면 돼. 그래서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저당권자인 은행이 쥐고 있는 처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죠. 그게 뭐야? 깨매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배당 신청해서 돈 받아간다 이런 논리거든. 이게 담보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당금매처럼 이 담보물건은 사용수익권이 있어요 없어요? 사용수익권이 없지, 처분권만 있지. 사용수익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저당권자는 점유를 할 필요, 물건을 쥐고 있을 필요 없어. 점유권이 필요 없다. 그렇게 기초를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설정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의미를 알겠죠? 예? 그럼 이전적 승계는 또 어떤 것이 있냐? 특정승계가 있고 포괄승계가 있습니다. 특정이란 것은 특정된 것만 전부 이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셋필지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번지를 매매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걸 약간 돌려서 말하면 매매 목적물을 100번지로 특정하였다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5월 1일 이행날짜 되면 약속대로 매매 대금 1억을 받고, 갑은 등기를 넘겨줄 때 셋필지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만 딱 줘야 돼? 100번지. 특정된 것만 남김없이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남김없이 주는데 특정된 것만 준다. 이게 특정승계야.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 정려, 교환,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괄승계는 특정을 안 합니다. 특정하지 않고, 몽땅,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몽땅. 그러니까, 갑이라는 아버지가 셋필지 토지하고 빚을 한 5억 짊어진 상태에서 3월 1일 날 사망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얘기는 어린 자식이 한명 있었는데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속이 될때 좋은 토지만 넘어가요? 이 나쁜 빚도 넘어가요? 다 넘어가죠. 이게 포괄승계야. 좋은 건 나쁜 건 가리지 않고 시간도 안 따지고 등기도 필요 없고 사망과 동시에 그냥 몽땅 넘어가는 거예요. 몽땅. 그대로 몽땅 넘어가는 것을 포괄승계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상속, 포괄유증, 합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정지 승계, 아까 보다시피 설정행위를 통해서 사용수익권 넘겨주면 용익물권이 설정되고, 설정행위를 통해서 처분권을 넘겨주면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한 단계를 들어가면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건 나중에 차차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리 발생까지 쭉 봤습니다.